우리 아기는 2.8kg로 태어났죠. 2.8kg? 네, 2.8kg. 2.8kg. 그럼 정상인 거야? 그 조금 정상보다는 조금 작게 태어났지, 우리 윤우가. 너도 약간 이렇게 크게 태어난 스타일은 아니야. 좀 적당히 작게 태어났지. 그 너 요만했지, 요만했다니까. 너 이만해갖고 얼굴이 이렇게 고구마처럼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돼갖고 얼굴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넓적해가지고 되게 못생겼었지. 아빠가 영상 보여줄까? 너 이 태어났을 때 영상 보여줄까? 어, 영상 보여줘. 좀 이따가. 일단 이거 다 작성하고 나서. 보호자 설명이 뭐야? 너를 보호하는 사람이 누구야? 윤민수. 그렇지. 관계. 관계는 남에서 동그라미 치고 저는 네. 이건 성별이고 관계 관계 너랑 나랑 무슨 관계야? 윤씨. 그러니까 윤씨인데 너랑 나랑 무슨 관계냐고. 관계라는 게 뭐지? 기억이 안 나. 너는 나한테 뭐야? 아들. 나는 뭐야? 아빠. 그 관계 뭐라고 적어야 돼? 아빠. 그렇지, 아빠. 아빠. 응. 아빠. 어? 아비부 해갖고 아빠부. 그렇지. 아비부. 그래서 부라고 적었대. 아빠. 최근 한 달간 아이가 경험한 증상에 모두 부위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변비. 배가 변비 없지. 먹고 싶지 않고 식욕도 없었던 적이 있다. 없죠? 선생님 먹고 싶지.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입이 잘? 나 완전 잘 벌어져. 기분 상태. 전에 재밌어하던 공부나 놀이에 흥미가 없다. 네. 아니야. 그 원래 된 거잖아. 윤우 항상 외롭다고 느낀다. 아니야. 항상 뭐가 외로워? 가족 다 있는데. 외롭지 않아? 오케이 나는. 학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자주 있다. 어. 그건 좋은 거지? 부모님께 자주 꾸중을 듣는 편이다. 엄마, 후식 잘 들린다? 내 생각에는 너 자주 듣지 엄마? 솔직히 말하면 아빠 야, 아빠 말이 맞아. 아빠는 꾸중을 안 하잖아. 엄마 맨날 꾸중하고 가족 중에 아빠는 엄마한테 꾸중 맞잖아. 나는 그렇게 큰 꾸중은 아니잖아. 너 어제 울었잖아 엄마한테 꾸중 맞아서. 그건 뭐? 그건 가끔씩이잖아. 아빠 맨날 꾸중 맞잖아. 무슨 소리야? 엄마 괴롭히고 그런 거잖아. 무슨 소리야? 맨날 엄마 막 안아서 막 그러고 막 엄마 괴롭히고 막 그게, 엄마. 야 그게 엄마 괴롭히는 거냐? 상대방이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괴롭힌 거야. 네 알겠습니다. 햄버거 피자 또는 라면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는다. 아빠 때문에. 밥을. 아빠 그거 아니오해. 아빠 때문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얘잖아. 얘 먹었으니까. 네가 좋아하잖아. 그래도 먹이지 말아야지. 내가. 그냥 스킵이잖아. 너 이제 아빠한테 해달라지 마. 그래? 너 진짜지? 진짜 아니야. 너 이제 면 없어. 개병. 네 인생에서 면은 없는 거야. 그래? 잘 생각해야 돼. 오케이. 진짜. 오케이 알았어. 너 진짜 후회하지 마. 어차피 또 먹을 건데 뭐. 전혀. 나 진짜 너 분명히 얘기했다 아빠가. 그래. 너 엄마 지금 너 그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지? 차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솔직히 얘기해. 아빠 눈을 보고 진실을 얘기해. 차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네, 맞아요. 넌 이거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 이 말뜻을 네. 네가 설명을 해줘. 어떤 말? 아니요. 얘야, 너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근데 이거 진짜 저 솔직하게 해야 돼. 그래야 저거 할 수 있어.
콜라, 음료수 또는 과자를 하루에 두 번 이상 먹는다. 아니요. 아닌데, 먹는 것 같은데. 아니요. 솔직히 써야 돼, 이거는. 건강검진하는 거라서, 솔직히. 맞아. 너 진짜 솔직해야 돼. 이건 거짓말로 쓰는 거 아니야.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본 적이 한 번 이상 있다. 많지. 텔레비전을 하루에 두 시간 이상 본다. 맞아. 두 시간 이상 봐, 너? 텔레비전? 엄마, 이거. 너 안과 가봐야겠다. 이거는, 집을 나가고 싶을 때가 자주 있다. 있어. 진짜? 언제 나가고 싶어? 집을? 엄마, 아빠 싫을 때. 진짜로? 엄마, 아빠 싫을 때 집 나가고 싶어? 아니, 이건 진짜로, 이거 진심으로 써야 되는 거야. 진짜로 나가고 싶어. 아빠도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 집에서. 하루에 두 번 이상. 좋아, 이건 진짜, 이거는 진짜 그냥. 자, 부모님께 자주 꾸중을 듣는 편이다. 맞아. 자주 혼나? 어. 그래. 아빠는 혼내지 않는데. 아니야, 아빠도 혼냈잖아. 아빠가 아니었나 보지. 집을 나가고 싶을 때가 자주 있습니까? 아니, 없어. 아니지, 아직은 아니지. 무서워서. 무서워, 안 돼. 나가면 안 돼. 항상 외롭다고 느낀다. 아니야. 아, 나 외로운데. 너 외로워? 응. 너 왜 외로워? 외로운 게 뭐야? 외로운 거는 혼자 있어서 심심하고. 나 심심한데. 심심해? 응. 슬프고 그래? 슬프기도 해? 가끔. 가끔 슬퍼? 가끔. 근데 여기는 항상 슬퍼야 돼. 항상은 아니지? 응. 가끔이지? 응. 화가 나면 난폭한 행동을 한다. 동생한테? 동생한테. 화가 나면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형아한테도 화가 나면 막 때리고 막 장난감 던지고 막 깨물고 막 그래? 그래 안 그래 너? 그렇진 않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너 동생한테 그러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어. 장난감을 안 줘서 그렇지. 그건 옛날이야. 옛날에 그랬지 너? 네. 장난감 안 준다고 민주 때렸어? 아니. 그럼? 가끔. 가끔 때렸어? 응. 어떻게 때렸어?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때렸으니까 네가 알지. 어? 너 솔직히 말해봐. 민지 괴롭혔지 너? 가끔이라고! 가끔 어떻게 괴롭혔냐? 이렇게 하고 그랬지 너? 응. 그지? 응. 그러면 안 돼. 민지는 애긴데. 그러면 난폭한 행동을 한다. 아니요? 아니요. 어? 민주도 문진표 작성할까? 이야, 잘 걸어다니네, 이제. 민주야. 응. 너도 집을 나가고 싶을 때가 자주 있냐? 없지? 부모님께 자주 꾸중을 듣는 편인가? 응. 어? 응. 얘 자주 꾸중을 듣나? 응. 어? 너 하루에 텔레비전을 두 시간 이상 보냐? 계속 봐요. 시작해봐. 어? 됐어. 자. 문진표를 작성하며 평소 엄마의 몫이었던 아이들 건강 정보에 대해 알게 된 아빠들. 아, 찬아!